라디오 스타 정주리 남편, 반신욕하고 있을 때 가장 멋있어 보인다 왜. 개그우먼 정주리가 남편이 잘 안 씻는다고 폭로했다. 지난 3일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는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특집으로 꾸며서 정주리, 정시아, 이윤지, 김지우가 게스트로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. 이날 방송에서 정주리는 극단에서 만난 한 살 연하의 남편에 대해 평소 잘 씻지 않는다. 이유는 세자가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밝혔다. 이어 남편에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다며 어느 날 봤는데 머리카락에 모기가 껴서 죽어 있었다. 모기가 들어갔다가 기름진 머리카락 사이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죽었던 것이라고 말해 출연진을 경악하게 했다. 또 정주리는 남편의 패션에 대해 저의 남편이 굉장히 옷을 못 입는다며 쇼핑몰에서 함께 있던 남편이 부끄러웠다. 지인 부부의 언니가 대신 자신의 남편인 척 해줬다고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. 이에 MC 윤종신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남자 기준으로 봐도 기인이다고 말했고 김구라는 상위 안에 든다며 동조했다. 이에 정주리는 남편이 반신욕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멋있어 보인다며 옷도 못 입으니까 옷을 아예 안 입고 물속에 어깨까지 잠겨 있을 때가 가장 잘생겨 보인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. 홍지혜 기자.